어머나, 페리페라엔 벌써 가을이 왔어요. 8월 22일 올영에서 선 런칭되는 페리페라의 도토리 컬렉션 가볍게 호다닥 살펴볼게요. 먼저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최근에 페리페라 브로우들 컬러감 진짜 잘 뽑더라고요. 이번에 8호와 9호 역시 애쉬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컬러감 아주 마음에 듭니다. 뭉침 없이 샤샤샥 그려지는 얇은 심이라서 브로우 망칠 걱정 크게 없는 기본템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볼따구에도 가을을 입혀줄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16호 도토리 좋아해 컬러는 부드러운 베이지에 살구 한 방울을 살짝 가미한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포근하고 부드럽지만 덥지는 않은 느낌이더라고요. 가을뿐만 아니라 봄 타입도 충분히 예쁜 컬러였어요. 다음 17호 인간 가을에는 조금 더 도토리 곶감스러운 컬러감인데요. 어딘가 장미의 화사한 몇 방울까지 느껴지는 컬러라서 따뜻하고 건강하면서도 은근히 화사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블러셔들 컬러감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정말 충분하지만 덥고 답답한 느낌은 또 아니게 느껴지네요. 이거 이름 또 누가 이랬을까요? 13호 금쪽이는 왜 가을봄이 좋아? 입니다.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는 제가 여러 번 추천했을 정도로 색의 구성도 좋고 질감도 다양하고 발색도 좋은 팔레트인데요. 이번에 13호 역시 라떼스러운 베이지부터 라떼의 살구가 빠진 듯한 컬러, 또 도토리에 장미 몇 방울이 들어간 펄, 충분히 딥하지만 컬러감은 정확히 구분되는 포인트 컬러까지 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저는 막연하게 가을 신상 그리고 도토리 컨셉이라고 해서 베이지의 무한 확장일 거라 예상했는데 도토리가 가진 가을의 느낌은 충분히 품고 있지만 살구 혹은 장미의 컬러감들로 슬쩍슬쩍 다이빙하는 이 구성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립으로 넘어갈게요. 잉크무드 매트 스틱 두 컬러, 잉크무드 매트 틴트 네 컬러 나왔습니다. 먼저 잉크무드 매트 스틱 12호 힙생 힙사는 방금 갓 볶은 아몬드스러운 컬러감이에요. 무드 매트 스틱 특유의 그 클레이스러운 제형 때문에 엄청 진하게 발색된다기보단 매트한 마무리감, 거기에 어딘가 살짝 입술이 비치는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13호 일잘 플럼, 도토리에 플럼을 섞었다기보단 플럼을 부드러운 도토리로 눌러준 느낌이에요. 그래서 첫 느낌은 플럼이지만 푸르거나 쨍함보다는 부드러운 고동 플럼의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 잉크무드 매트 틴트. 입술 주름이 많다면 전 스틱보다는 이 틴트를 더 추천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봄의 생기 컬러들을 도토리 위에 다 빠뜨린 듯한 채도와 명도감이에요. 잉크무드 매트 틴트는 바를 때 입술 주름은 촘촘히 메꾸면서도 또 부드럽게 도포되고 픽싱 후에는 묻어남이 적은 특징이 있죠. 또 페리페라의 틴트들 중에서 입술이 되게 편한 라인 중 하나여서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컬러들은 컬러감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도토리 필터를 씌운 듯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번 페리페라의 가을 신상 빠르게 살펴봤어요. 봄, 여름의 화사함과 생기에 지친 가을 톤들이 이제 신나질 시간이네요. 우리 가을 그대들 어떤 게 제일 예쁜지 댓글에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